지지자분이 저에게 대신 질문을 부탁했는데요. 이제 돈 많으신 분이 이 시한부 인생일 때 자기 몸을 냉동해서 다음 세대 의학이 많이 발달된 후에 다시 깨운다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그게 실제 가능한지요? 그게 이제 한 10년 안에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. 10년 안에.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냉동을 시켜라 하면은 해동하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한 100년 우리가 앞으로 미국을 갈 때 지금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잖아. 근데 그게 앞으로 은하계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냉동된 상태로 가야 돼. 왜냐면 원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. 거기 가는데 한 5천년 1억년 이렇게 걸리거든. 뭔 좀 가까운 별에 가는 데가 그 정도 걸려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비행기 안에 1억년 동안 냉동돼 있다가 자동으로 불이 켜지면서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는 거야. 냉동이 풀리면서. 그러면 냉동이 된 동안은 나이가 안 먹어. 알겠죠? 네.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일찍 죽는 이유가 세포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 거 아니야. 그런데 가만히 노는 할머니는 오래 살아. 세포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. 그와 같이 남성은 공격력이 강하고 여자는 방어력이 강하니까 여자는 면역력이 강해. 그걸 원기라고 그러고 남성은 혈기라고 그래. 그 혈기가 강하기 때문에 남성은 단명이야. 여성은 원기가 강하니까 장수야. 알겠죠? 그래서 세포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. 그 여자들은 세포를 많이 안 써.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고 남자는 근육을 많이 쓰니까 일찍 죽어요. 그래서 스포츠맨이 수명이 제일 짧아. 그 다음 정치인이야. 많이 쏘다녀 정치인들은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죠. 그런데 집에 가만히 있는 가정주부가 제일 오래 살아. 맞죠? 그건 왜냐면 세포를 적게 썼으니까. 스트레스를 또 적게 받아야 되지. 그런데, 비행 접시를 타고 워낙 먼 거리를 갈 때는 전부 자동 시스템으로 해놔버려. 냉동실도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어. 출발할 때 다 맞잖아요. 그러면, 500억 년이 걸리는 거리를 갈 수가 있어. 100억 년 걸리는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. 500억 년 이후에 자동으로 몸이 냉동되게 스위치가 늘어난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그러면 그 먼 500억 년 걸린 별 가까이 갔을 때 냉동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인공위성 안에 불이 탁 켜져. 눈을 뜩 떠보니까 시간을 떠보니까 500억 년이 지났네. 지상에 돌아가면 부모, 형제 있을까? 아니, 벌써. 그 사람은 잠 안 쓰면 자고 일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지구는 500억 년 전에 없어졌어. 지구에 있는 자기 식구들은 500억 년 전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그런 이동을 인간들은 앞으로 하게 돼. 먼 거리를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. 알겠죠? 그 다음 이제 그게 발달된 이후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갔다 오는 500억 년 거리를 500억 년 안 걸리고 1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과학이 비행접시야. 아니, 비행접시들은 냉동을 안 해요. 직접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나타나. 나타났다가 비행접시 하나가 탁 나타났다가 33개로 탁 늘어나. 그 33개가 하나가 탁 돼가지고 뿅 하고 없어져버려. 알겠죠? 내가 오는 거리가 120억 광년이야. 빛의 속도로 120억 년 걸려 오는 거리에 내가 여기 와 있어. 밤마다 가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120억 년 거리를 가려고 해봐. 되겠어요?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몸을 놔두고 영으로만 왕복이 가능해.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은 불가능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우주 거리는 끝이 있어 없어? 끝이 없어요. 끝이 없어서 수천억 년을 가도 그 이후에 페인트로 막아놨을까? 스레트로? 뭐 쇠로 막아놨을까? 막아놨으면 그 뒤에 또 있겠지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이 내 손가락 방향으로 수천억 년 무한대로 가도 끝이 있나 없나? 이쪽으로 가도 끝이 있나 없나?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. 거기에서 지구를 보면 먼지야. 먼지. 맞아, 맞아. 무한대기 때문에. 뭐 비교할 게 없잖아. 무한대로 끝이 없는 데서 지구는 있으나 마나지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너무너무
이 우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외로 여러분의 뇌로서는 소화가 안 돼. 알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억조경 해자형 부관정제극 항아라 불 무, 이 무의 세계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. 무 다음에 뭐가 있어요? 무 다음에 뭐가 있어? 무가 끝이 아닙니다. 무 다음에 뭐가 있어요? 무 다음에 뭐가 있냐고 묻는데 대답이 다 삶아 먹었구나. 방금 누가 식구라고 그랬죠? 무 다음에는 식구야. 응? 일적 십거가 있어 없어요? 십거, 이 십거, 이 십거가 있다면 십거. 십거가 제일 큰 거야.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십건데, 이 십거가 무담이라, 무담에. 알겠죠? 일적 십거, 무게 화상 그러죠? 예, 이 십거가 무담에 오는 거기 때문에, 이 십거에서 또 시작해요. 그러니까 무한대 맞죠? 가도 가도 끝이 없어. 그래서 천부경은 시작과 끝을 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전이야. 일체식과 무게화삼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소리야. 알겠죠? 뭐 또 질문 다시.